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저 오늘은 고양이가 쥐한테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나는 너를 잡아먹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이 시장에서도 이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나 너 사랑해 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림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릴 때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그 뭡니까 속임수를 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좀 매매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난주 금요일 날 상장했던 카카오뱅크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그 거래소에서의 그 금융주의 어떤 대장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시총도 30조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이는 신규주들에 대한 매매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. 무조건 맹목적으로 막 상한가를 가는 지금 현재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금 시총이라든지 이런 가격대의 모습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 가치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또 우리가 평가를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시장에서 이 고평가라는 것은 약간 거품이 꼈다라는 건데 주식은 거품이 꼈을 때 그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받으면서 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있기 때문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신규주들은 반드시 양봉시에 공략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시가가 유지될 때는 오늘 상한가는 아니어도 최소한 15에서 20%의 어떤 상승은 보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음봉이 떨어질 때는 긴 짱대 양봉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긴 짱대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끝이 나느냐?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지금 카카오뱅크는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고 또 한 봉이 음봉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내일 바로 시가가 유지되면 양봉이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트레이딩 구조가 이번 주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술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하루에도 그 진폭을 10%, 20%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지난주 보면은 거의 4조 가량의 하루 그 거래대금이 터진 걸 보면 거래소 시장에 10조 넘는 데에서 4조가 터졌다는 건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카카오뱅크에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다는 것은 오늘 또 관심이 상당히 높으면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. 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엔텔스입니다.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. 그죠? 지난주에는 코세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한 주를 상식했다면 이번 주에는 엔텔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. 보통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시가가 유지되지 않을 때는 음봉이 떨어지면서 그죠? 그 다음 날이나 또 하루 더 쉬었다가 탄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. 오늘 이 엔텔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이런 엔텔스 같은 경우는 1분봉을 보면서 이 파동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. 그 파동에서 시가가 유지되고 21분봉을 유지하는 그 상황에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양봉의 몸통 길이가 조금 길어질 때는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포지션을 채도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되지만 반대로 그죠? 시가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시간대는 9시 30분을 전후해서 그 9시 30분 이전까지 시가가 유지되는 그 상황에서 긴 짝대 양봉이 나온다면 역시 오늘 엔텔스도 코세스 지난주 코세스와 같은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매매의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어떤 연습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한 주라도 계속 트레이딩을 해보면은 정말 멋진 투자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도 자세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